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비해가지고 이경복 현직에 계실 때는 회계사를 오래 하셨고 캐나다에 한 50여 년 정도 계셨을 겁니다. 이경복 대변인이 우리가 자칫 놓쳤던 부분들 인쇄 날인 인쇄는 인쇄하는 거고 날인은 도장 찍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인쇄 날인이라는 그런 용어는 등장할 수가 없다.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법인 공직선거법을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라는 내부규칙에 인쇄날이라는 용어를 넣어가지고 지금 편법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으로 지적하신 분이 이경복 대변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굉장히 원칙적인 면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인쇄날이라는 용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건 완전히 말장난이다. 말장난을 대법관들이 다 그것을 말장난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게 투표함을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4박 5일 사이에 무슨 짓을 해왔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을 들이다가 아가리를 그냥 벌려서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관내 우편투표지는 투표장을 떠나서 우체국을 떠나가지고 우편 집중국에 또 장난을 치르고 우체국을 나갔지만 지역 선관위는 도착 안 해도 장난을 치르고 뭐 그걸 다 이렇게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전투표라는 것 자체가 우연성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문제를 또 오늘도 원칙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경복님 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이래서는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정부에 의거하여 선거인이 선택을 결정하는 일, 즉 영어로 informed decision입니다.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선거다는 겁니다. 때문에 첫째, 선거인이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바탕이 될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두는 것이고 둘째,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분명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선거기간도 짧은데 왜 선거기간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전투표 때문에 선거기간을 그냥 선거를 못하도록 해야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법률가 입장에 지적한 거죠. 이경복 대변인 이야기입니다. 선거인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이런 전제를 감안할 때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4-5일간 단축하는 현행의 사전투표제도는 결과적으로 선거인이 informed decision을 하기 위한 정보 접근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일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또 다른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일 사이에 선거인의 결정에 영향을 줄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아는가. 선거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구실로 정작 보호해야 될 선거인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제도이다. 그래서 2016년에 은평갑에 예?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든 박주민 후보를 하고 단일화가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사전투표의 단일화를 시도했던 인물에게 간 4,000표 정도가 사표 무효표 처리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투표권을 박탈당한 거죠.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 피선거인이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사전투표에서 그에게 던진 투표지가 모두 사표 처리된 2016년 총선 때 서울 은평갑에 있었던 사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사전선거야말로 선거인의 참정권을 한갓 쓰레기로 내다버릴 수 있는 불순하게 짝이 없는 장치인 것이다.
물론 사전투표는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인이 자기가 당할지도 모를 이런 위험을 스스로 무릅쓰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다분한 일을 국가가 법률로 제도화하여 사실상 권장하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다.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범죄 행위인 것이다. 뭘 믿고 유권자의 눈을 벗어난 사전투표함이 지역선관위 창구에 있어야 됩니까? 뭘 믿고 선관위를 믿고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얼마나 이런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여러분들 위대합니까? 전자투표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선거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보통의 투표자들의 육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의상 이미 무효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기투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와 조기투표는 서로 다르다. 이건 이제 영미권에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 교육과정에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미권의 이런 합리적인 풍토에서 직장생활하고도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인쇄 날인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한국의 어느 지식인도 그걸 여러분들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는 처음이라는 개념인 반면에 사전은 먼저라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조기 투표는 본투표의 일부로 다만 시간적으로 일치행하는 투표인 반면에 사전투표는 본투표를 하기 앞서 미리 해보는 별도의 시험적 또는 예비적 행위, 이럴 때면 본고사에 앞서서 미리 치러보는 모의고사에 비유할 수 있다. 사전 즉 일이 있기 전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이란 즉 사전투표란 이처럼 의상으로 이미 유효하지 않은 투표인 것이다.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지 본고사가 아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사 모의고사를 본고사와 동일하게 지급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호 간의 모의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예컨대 본고사 문제는 논술행위인데 모의고사 문제는 선다이면 누가 그 둘을 동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본투표에서는 직접 날인데 사전투표에서는 인쇄 날인, 이렇게 투표 절차가 서로 다르고 투표용지 자체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들을 동일할 수 있겠는가. 이래 사전투표는 절대 카운트에서는 안 될 원천 무효인 것이다. 원칙적인 문제를 쫙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란 것은 예비투표란 것이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도장을 날인하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인쇄 날인한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등가성의 원칙에 정확하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 여러분들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짓들을 한 겁니다. 정말 참담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대가리를 그냥 땅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때 여러분들 새누리당의 여러분들 당대표였던 김무성 씨하고 한우여 씨가 지금 책임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총선이 지책인데 지난해 정교무가 제기한 사전선거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꿩꿔먹은 소식이다. 헌재는 어서 판결을 서둘려야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독일 헌재가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위헌 판결을 내렸던 그것이 명언입니다. 모든 공정한 투표는 선거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갖지 않는 보통의 투표자들의 육안 두 눈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 검증을 모두 다 없애버린 선거가 바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어디선지 원하는 데에서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모두 다 제공된 그런 선거를 만들어낸 그거를 막아야 될 행정부의 수장께서는 입을 저렇게 열심히 당하고 있으니까 의사들 조지는 거 여러분들 한 1경분의 1 정도의 능력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성군으로 추앙받을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